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지붕을 덮기 위해 행위허가 신청을 했더니 구청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는 공사도 아닌데 허가를 해주지 않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500세대가 살고 있는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지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나기 한꺼번에 쏟아지면 좀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물이 넘쳐들어간다. 네. 주차장 진입로 경사가 심해 겨울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해마다 한 60% 이상 저희가 뿌리거든요. 네. 이 연막하심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면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요. 네. 제설제로 뿌린 염화칼슘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콘크리트 속 철근이 부식되고 바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스며든 물이 아래쪽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떨어져 피해가 심각합니다. 방수 작업으로도 모자라 비닐로 천장을 막아보지만 임시방패일 뿐입니다. 지하 지금 방수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인 걸 봉쇄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붕 씌우는 거를 결정을 이제 대표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를 한 끝에 지하 주차장 진입로 세 곳에 지붕을 씌우기로 결정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끼리 결의해서 업자 선택해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뭐 용적률이든 국토법이든 이런 것 때문에 저촉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에 지붕 공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 용적률이 기준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하주차장 입구에다 지붕만 씌우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건축 당시 이 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400%. 실제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311%로 지어져 기준치보다 낮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용적률 상한선이 250%로 변경돼 아파트는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 진입로에 지붕을 씌우면 지하층이 또 하나 생겨 용적률이 늘어나 허가해줄 수 없다는 것. 이게 망가지면 과연 이걸 누가 또 수리를 해주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이거는. 그래서 그 뒤로 수차로 민원도 넣고 쫓아도 가고 했는데 매일 같은 답변이고.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허가해 줄 수 없는지 구청에 물었습니다. 지금 용적률에 관해서가 초과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구청 측은 시청과 협의 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공사는 증축에 해당돼 용적률 초과로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 하지만 건축법령상 지하층의 면적은 옆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양구청에 찾아가서 이런 사정도 말씀을 드리고 천안시 그 도시과 그쪽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지금까지 그 신고가 거부가 되었던 거죠. 시청과 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건축법령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시청에 따져 묻자 그제야 주민들의 의견이 옳다는 시청 관계자. 국토계획법만 가지고 검토를 했을 뿐이지 지금 이제 나중에 알았더니 건축법에서 이런 열어둘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신고한 지 3개월. 해당 관청은 법률 적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런 예외 규정, 용적률 산입에 관련이 없다 하는 그 법 적용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협의를 한다 하면은 우리는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회신할게. 결국 해당 구청은 지난 9월 20일 건축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지붕 공사. 관련 법 규정을 찾지 못해 수개월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허가를 받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유 없이 지체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